안녕하세요. 코만도 파크 필드 게임으로 돌아온 몰컴입니다. 오늘은 구소련의 재직 소총인 AK-74 소총의 GBBR 버전인 위 AK-74 GBBR 소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총처럼 발사 시 놀이쇠가 포트되는 모델이며 가스로 작동하는 방식이라 경쾌한 발사함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외형은 풀스틸과 리어루드로 되어 있으며 또한 오늘 영상 속 물건은 라텍 부품으로 어느 정도 커스텀이 된 물건이라 게임에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작동성을 보여줍니다. 이날은 약 32명의 게이머와 같이 게임을 뛰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의 게임 모드는 팀 데스매치입니다. 저는 적들이 올 만한 길목으로 들어가 맵복합니다. 추가적으로 적이 접근하지 못하게 계속 사격을 합니다. 리스폰 이후 CQB 구획으로 갑니다. 리스폰 이후 다시 CQB 구획으로 갑니다. 숨어있는 적역 수를 주의하며 천천히 전진합니다. 와. 다시 리스폰 이후 3층 사격장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블루 이후 아군 리스폰 포인트 소진으로 팀이 패배하였습니다. 러쉬 다음 라운드도 팀 데스매시로 진행되었습니다. 풀떼기 조심 풀떼기. 어 가스 없다. 행진맨 잡사할게요. 오케이. 3층 사격장에 전진이 막혀 저는 다시 뒤로 후퇴한 뒤 중앙 풀숲으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풀숲에 완전히 들어간 저는 중앙 교전지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적팀을 어느정도 몰아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더 안쪽으로 완전히 더 밀고 들어가 봅니다. 후방에 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이후 적 리스폰 포인트 소진으로 게임에 승리하였습니다. 이후 라운드부터는 실내 CQB 킬하우스에서 섬멸전으로 게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킬하우스에서의 필승법은 바로 러시하는 것입니다.
맞아. 아. 가자. 오!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거. 호이! 호이! 나 진짜 나 평가 안 나오는데? 5천이야. 갈게. 아. 헷.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몰컴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